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사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사 브리핑을 해줄 두 분 모셨습니다. 누구시죠? 네, 둘리입니다. 둘리! 예. 이 파충류와 포유류가 친하게 되기가 쉽지가 않은 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네요. 네. 제가 둘리면 박사님은 이제 고길동쯤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저를 괴롭히는 고길동. 아, 그렇군요. 파충류하고 공룡은요, 같은 과고요. 파충류와 포유류예요. 고길동은 포유류예요. 아, 근데 박사님, 네. 그 청취자분들은 항상 네. 둘리 편인 거 아시죠? 아, 그럼요. 지금 편성을 아주 의도적으로 만드시군요. 네. 역시 둘리는 황심소의 엑스맨이었어. 누구세요? 네, 뮤집 마녀입니다. 뮤집 마녀요? 예, 잘 나오셨어요. 네. 오늘 무슨 시사 브리핑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저희 지난주에 분석했었고 또 이해하려고 했던 분들의 동정을 좀 정리해보고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저번주에 짠했던 짠했던 분이 네, 있어요? 짠했던 우리 간호 패널로 오는 짠선생 말고 또 짠하신 분이 네, 있으세요? 더 짠했던 더 짠했던 네, 저희가 아이돌 스타라고 규정을 했죠. 그렇죠, 아이돌 스타 정봉주 전 의원이 아이돌 스타를 부정하고 본인이 자연인이 되겠다고 하신 그분 네, 자연인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이분이 이제 스스로 정계에 은퇴를 하면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군요. 그분이 저희 황심소에서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이돌 스타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고 그러셨으면 굳이 정계 은퇴도 안 하셨어도 됐을 거예요. 그러게요. 너무 안타깝지 네. 않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네. 그 프레시안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고 고소를 했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스스로 취하하게 취하고 되셨어요. 그리고 그 정봉주 전 의원과 더불어서 그 블랙하우스에서 옹호 사진 관련한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블랙하우스 제작진도 사과 방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분들도 참 가슴이 아프네요. 네, 그분들이 공식 입장을 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논란이 된 특정 시간대에 대한 사실 확인에 집중했을 뿐 사건 전체의 실체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진실 규명에 혼선을 야기했다. 이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과 피해자 A씨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히셨어요.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이 정치 방송에 대해서 그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블랙하우스를 진행하시는 김어준 씨는 2차 가해의 앞장선 인물이고 그래서 모든 방송에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뭐 김총수가 이 말을 절대 듣지는 않겠지만 그게 이제 정봉주 전 의원한테 포커스가 가니까 낙곰수 멤버들한테까지 다 사람들이 다 같이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간조선에서는 낙곰수로 흥하고 밑으로 무너진 정봉주와 김어준이라는 타이틀로 정봉주, 김어준, 김용민의 도덕성 추락,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했고요. 아, 김용민 씨 이 도덕성 이전에 추락했으니까 이제 정봉주 씨하고 이 김어준 씨 도덕성이 추락했으니 다 추락했다. 감쌌으니까 같이 추락한 걸로 이야, 대단하신 분들이네. 그분들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낙곰수 멤버들을 다 작살을 내겠다 이런 거를 또 이건 또 언론 조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 와중에 김용민 씨는 좀 의리가 있으신 분 같아요. 아, 김용민 씨는 참 의리 있어요. 아, 이분이 그 정전 의원이 출마 포기한 직후인 28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글로 인해 마음 상한 모든 분들께 사과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히고 이어서 이제 저는 정전 의원과 함께 도를 맡겠다. 정전 의원에게 결과적으로 기운 글을 쓸 때 이미 각오했던 바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아, 진짜 의리 있는 순수한 브라더후드 이런 걸 발휘했네요. 근데 또 김종수는 약간 좀 다른 태도를 취했어요. 그래요? 예, 알리바이 입증을 하려고 찾다가 스스로 호텔에 간 거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는 기억이 부정확해서 몰랐던 거라고 하시면서 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라고 정황에 대해서만 설명을 쭉 하시고 자신이 정봉주 의원을 옹호를 했다는 그 비난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쓱 빠지셨어요.
내공이 좀 있으신 분 같아요. 그러네요. 이분이 뭐만 하시면은 뭐 어쩌라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장점을 잘 살려서 잘 대응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런 일 있었어? 안 됐다 야 이런 거를 표현한 거잖아요. 그 속마음에는 뭐 어쩌라고 이게 있지 그렇겠죠 그렇겠죠. 뭐 그게 이제 김용민 씨하고 김어준 씨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전에도 그냥 김용민 씨는 그냥 욕을 다 온몸으로 다 받고 뭐 덩치가 있으니까 그걸 다 받으면서 안박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김청수는 그냥 싹 쌩까고 떠버리잖아요. 이전에 파리로 뜨는 거 그러니까 역시 쌩까는 건 확실히 김청수가 한 수 위네요. 근데 또 언론인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도 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 언론인? 뉴스공장을 진행하시는 분이잖아요. 딴지일보 총수면 언론인 언론인이시죠. 막 딴지일보도 아 언론인이구나. 그렇군요. 그럼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대한민국 언론인들은 다 기레기나 뭐 이런 수준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언론인 하니까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전혀 다루고 싶지 않은 인물이긴 한데 네. 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오랜만에 주목받을 만한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베를 폐쇄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이 후퇴시키는 거다. 그분이 이제 페이스북 글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일베 폐쇄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폐쇄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다 라고 방송 장악에 이어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적으셨어요. 이분은 역시 옛날에 자위대 기념일에 참가를 하고 일본군과 대한민국 군인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심리를 이 언론의 자유와 방송 장악 이런 거를 구분 못하는 걸 그대로 드러내시네요. 이분이 보수 시절에는 자기가 친하지 않았던 그런 사이트도 폐쇄하려고 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렇죠. 이분이 보수 시절에는 자기가 하고 친하지 않은 사이트들은 다 폐쇄가 됐으니까 그리고 언론이 잘 통제가 됐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댓글로 다 공작이 됐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이 안 좋은 댓글이 달리면 그렇죠. 고소고발할 수 있었거든요. 이분 혹시 전직이 뭐 하시는 분인지 알죠? 네, 그렇죠. 판사님이셨죠. 그렇죠. 주위에 널려있는 게 할 일 없는 변호사들인데 얼마나 잘 그걸 해줬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일베를 표현의 자유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 일베를 아주 아까 언론인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네. 언론 단체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분은. 그래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보다는 일베 언론 기관의 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놀라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럼 거죠. 그럼 일베가 그 보수층을 대변하는 그런 언론... 이라는 걸 이분은 굳게 굳게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정부에서 이제 공중파든 심지어는 종편도 다 장악이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저에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에게는 일배만 남았습니다. 일배를 지킵시다. 이제 이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보수 언론이 일베라고 생각하니까 좀 그쪽도 짠하네요. 짠하세요? 표현의 자유가 왜 이렇게 다르게 들리는지 그러게요. 표현의 자유는 다 지를 표현하느냐 또 다른 내가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 표현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이 언론 통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을 드러낸 거죠. 누구를 표현하느냐의 차이였네요. 그렇죠. 이번 주는 아무래도 핵심 이슈가 그 세월호 7시간에 관한 검찰 조사였었잖아요. 새삼스럽게 세월호 그 7시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만나서 수습책을 상의하고 그랬다는 것에서 언론인이나 또 국민들이 되게 굉장히 분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 저희 다 알고 있던 사실 아니었나요? 최순실이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었고 박근혜는 대통령 코스프레를 했다는 거는 우리 다 알고 있었던 거였는데 그게 바로 지금 매주말마다 뭐 서울에서 대구에서 이 태극기 들고
요즘엔 이스라엘기까지 들고 노는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 아, 우리가 최순실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구나. 그거를 확인시켜주는 잔인한 지금 발표거든요. 꼭두각시 박근혜를 조정했던 최순실의 위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는데, 박사님이 연구 결과로 밝혔을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가 이제 검찰 조사로 이게 확인이 되니까 이제서야 관심을 갖는 그런 심리는 뭘까요? 권력자가 하는 거랑 어떤, 정말 죄송한데 일개 교수가 하는 연구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그렇죠. 당연한 걸 이야기하면서 왜 죄송하다고 그래요? 아, 근데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미 하셨던 말씀인데. 아니 뭐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전혀 억울해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 국민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어떤 연구를 하는 학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박사님께서는 이제 위즈덤센터에서 지원받아서 혼자 연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 대학에서도 연구비 못 받고 국가연구기관에서도 연구비도 못 받고 누구도 박근혜 씨의 정체를 밝히는 연구를 해달라고 요청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대체 어떻게 가나,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진짜 알지를 못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서 그 답답한 마음에 위섬센터 사실 마누라 등쳐먹어가지고 내가 그 연구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연세대학교에서는 영리행위라고 했대요. 이런 정가병 그 인간 진짜 어떻게. 그렇죠. 그분도 뭐 본인이 은퇴하고 나서 한자리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뭐 잘 되려고 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얼마나 노력한 측면에서는 그거 인정해줘야 되죠. 그때 어떤 분이 나를 자르고 난 다음에 이 학장을 물러나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 인생 선배로서 황 교수한테 내가 해줄 말은 참 많은데 내가 더 이상 만나고 싶지는 않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 아직까지 못 물어봤어요. 그때 저를 문둥병 환자처럼 피하시더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던가요? 너도 좀 현실을 인정하고 좀 웬만큼 그냥 조용히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잘 빌붙어가지고 너도 좀 더 돈 많이 벌고 더 나은 자리를 갈 그런 현명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아니 근데 그 천기 누설 이미 박사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였잖아요 그냥. 근데 왜 겁도 없이 이 결과를, 박사님처럼 똑똑하신 분이 이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셨는지. 아 그게 지가 죽을 길은요 본인이 몰라요. 소크라테스가 뭐 죽을 길을 찾아가는 거고, 원래 이 참 연구만 하는 사람은 지 죽을 일인지 살 길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 연구 자체에만 몰두를 하니까. 뭐 그렇죠. 네. 한번 죽었어 영원히 사는 길을 나는 택하리라 이런 소리도 하면서도 살죠. 뭐 어떡하겠어요. 멋있게 사시네요. 진심이에요. 또 X님 또 한 명 더 성장했네요. 아, 저 제가 말하고 좀 놀랐어요. 그래요. 지 일 아니라면 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박사님이 하신 말씀에 좀 사람들이 저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또... 잘 먹고 출세하기 걸렸네요. 또 세월호 참사 당일에 간호장교로 근무하셨던 그 조여옥 대위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그 위증죄로 처벌을 해달라는 청원이 계속 빗발치고 있다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위증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지금 네. 이 조여옥 대위한테 초점이 맞춰졌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그 사람이 사실은 제가 딱 이 청문회인가 뭐 조사할 때 나올 때 딱 얼굴 보는 순간 쟤는 뭔 소리를 해도 미운 틀이 박혔겠구나. 저도 근데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본인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 들었죠? 이쁘다는 뜻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 왜요? 왜 마녀님 예쁜데?
개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다들 제가 맥락을 또 못 짚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 못 짚었어요. 아니요. 박사님이 마녀님이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 마녀는 예쁜데, 조역대이도 이쁘다. 내가 비슷하다는 걸 이쁘다고 하는 뜻을 한 거야. 약간... 비슷하게 뺀질뺀질하다는 뜻을 한 거야. 뺀질뺀질. 뺀질뺀질은 무슨 의미인가요? 뺀질뺀질 5번 나온 거 지금 제가 두 번 중에 그동안 속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러게 네,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마누님 저는 예쁘고 뺀질도 저는 친구 지금 그래서 에센스가 네. 뭐예요? 조역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왜 이 사람한테만 초점이 맞춰졌냐 이 미운 털이 만만하거든. 오 가장 그 거기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만만해 보이는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구나. 그러면 진짜 분노할 대상은 그럼 다른데 있을 수도 있겠네. 아 그럼요. 그럼요. 그걸 그냥 가장 만만한 사람을 찝어가지고 거기에다 분풀이를 하는 그런. 그렇죠. 근데 진짜 엉뚱한데 힘 뺄 필요가 없는 게 조여옥 대입은 군대 생활 오래 못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럼요.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이미 받을 만큼 또 받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분 요즘 어디 있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근황초도 잘 안 나오던데. 그렇죠. 그 당시에 미국 연수하고 있었는데 정권 바뀌자마자 잽싸게 들어왔을 거예요. 아. 왜? 소환시켰을 거거든요. 아. 그리고 사실은 뭐 연수기간이 그렇게 오래 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연수를 갈 이유도 없는 사람을 빼돌린 게 아. 가장 핵심일 텐데.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이 조여옥 대위의 근황이 어떻다는 걸 알아내려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육대위가 잘렸거나 군대를 그만뒀거나 어떻게 보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이 부각이 되면 또 사람들은 이분이 다시 피해자가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마음이 약해지고 그렇죠. 그런 심리가 생겨서 근데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원래 군인이라면은 나라에서 죽으라 하면 죽는 게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위증해라는 이야기를 위해서 당연히 했을 거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충실하게 본인이 받은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했는데 왜 그 군인을 우리가 욕해야 되고 벌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이 문제에 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데 그래서 청원 뭐 처벌해야 된다 청원하는 거는 사실은 이 군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행동 준칙에 대해서 근본적인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하는 이슈이기도 한데 진짜 정작 언론은 그 이슈에 대해서 제기하기는 커녕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마녀 사냥하듯이 하는 거 그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마녀 사냥이 진짜 유행인가 봐요. 그래서 이 마녀가 지금 이 황심소에 나올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나라 같지 않은데 그 나라의 명령을 따른 게 저는 그러니까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렇죠. 진짜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는 이 그 대위를 처벌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그 대위에게 어떤 명령이 내려갔고 그 대위는 어떻게 해서 그 명령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를 국방부 차원에서 정확하게 진상을 밝히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지. 네. 그때 장관이었던 사람도 다 없고 나는 몰라요. 걔 참 안 됐다.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우아하게 도망가 있는 상황에서 이 진짜 그거를 제대로 밝히는 게 적폐청산이고 지금 나라가 제대로 나라꼴로 만들어야 되는 일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언론에서 그거 지적하는 언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언론 이야기할 때 쓰레기들이라는 생각이 더 드는데 갑자기 아까 누가 언론인이라고? 김청수. 그럼 김청수가 쓰레기란 말이에요? 지금 마녀는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김청수는 좀 더 언론인 다한 언론인이길 바라봅니다. 그럼 쓰레기가 더 진정한 쓰레기를 지향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아무래도 이
김종수한테 며칠 내 만났나 보죠? 근데 개인적으로 네. 김어준 총수 섹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역시 취향은 진짜 알 수 없는 아주 훌륭해요. 예, 김종수 아주 좋아할 거예요. 내가 꼭 전해줄게요. 조심하세요. 그분 고기 좋아한다 그랬는데. 아, 그래요? 맞아요. 고기 좋아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거를 질문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뭘 질문해요? 왜 조혁 대리한테 초점이 맞춰졌고 그게 어떤 심리인지 다스베이다라든지 네. 블랙하우스에서 또는 뉴스공장에서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질문을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네. 이유는 뭐예요? 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건 모르죠. 하기 싫었던 걸까요? 모르죠. 전 믿고 싶어서. 아, 그러면 언젠가 그분은 그런 질문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죠? 네. 예, 믿으세요. 네. 또 뭐 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이상으로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